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8월 3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무더웠던 8월 한 달도 이제 지나가고요. 제법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선선한 그런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시도 이제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는 모습인데요. 전일 8월 30일이었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으로 인한 상승인진 몰라도 대규모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인이 2271억 그리고 기간이 1652억 매수해주면서 거래소 코스피 시장 1.78%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640억 매수해주면서 1.83% 상승했습니다. 자, 선물은 여기가 5,000계약 이상 만계약이죠. 죄송합니다. 만계약 이상 사주다가 막판에 좀 던졌습니다만 어쨌든 4,700계약 이상 사주면서요. 누적으로 보시면 6월 말 이후로 보시면 6만계약 이상 사주고 있으니 지수 상방적으로 외국인은 베팅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했고 여러분들께 지수 바닥 찍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지수 바닥 찍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자, 그 근거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 대량 매수세 앤드 기간에 지속적인 코스피 시장 매수 들어오는 거 보고 바닥권이다 라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포지션 아마 변동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코스피하고 손바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쵸?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기간이 2,000억대 이상이었거든요. 분명히. 그죠? 제가 마감 이후에 오늘 다시 지금 열어보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 바뀌었다는 거 제가 알았습니다. 자, 손바뀜, 윈도 드레싱. 월말에 그냥 외국인이 확 들어왔다 이거죠.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종가 인근에 외국인이 거의 1,300억 가까이 더 사들어오고 기관하고 손바뀜 하면서 외국인은 확대했다. 코스피 비중 여기도 보시면 그죠? 300억 규모에서 150억 가까이 더 매수해 주면서 그죠? 개인의 물량 받아줬다. 양호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하기보다는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장대 양봉을 딱 시연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 50라인을 강하게 돌파했고요.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죠? 그러나 강하게 양봉으로 시연했기 때문에 1971 여기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제 2000까지 다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도 617 여기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650 라인 정도도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는 권역입니다. 다만 월요일 아침에 전일의 상황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윈도 드레싱 월말에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펀드 수익률 좋게 하기 위한 그죠? 윈도 드레싱이었다면 조금 주춤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상승 전환 하락하던 추세를 이제 돌파하는 전환의 모습이었다면 강하게 돌파할 겁니다. 그 부분을 월요일날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주식 기초 강의 자 전일 마감 시간 간단하게 봤다면 주식 기초 강의를 좀 이제 오늘 진행할 텐데 자 여러분들 전일 정말 특징적이었던 종목을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라고 하자면 각 SK 하이닉스겠죠. 그죠? 닥터K 포트폴리오는 벌게요. 그죠? KMW도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수익 내주는 효자 종목이고요. 하이닉스를 여러분들 매수를 했단 말이죠. 여기서 매수해서 자, 대본에 4% 급등하는 부분
차익실현 잘 해내고 다시 추가했던 부분들 시장 안 좋아서 밀렸으나 추가 추가하면서 전일 6% 이상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장대 양봉 박아버리고 거래량 서는데 이거 홀딩해야 되거든요. 자 전일 출근길 10분에서 7회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어긋나는 거 있는가 볼까요? 20일의 저항을 돌파하는 양봉에서 강한 상승을 하고 거래량 좀 서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신규 매수도 뭐 어느 정도 가능했던 부분이고, 그죠? 실제로 우리 팀원이 어저께 좀 더 추가 매수도 했다. 그런 이야기 해주고 있고, 자, 미리미리 지지권에서 잘 사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같은 섹터 안에 있는 삼성전자를 닥터케이는 매도를 하고 SK하이닉스를 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닥터케이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추세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죠? 올라타고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그죠? 그래서 매매 잘 했습니다. 47,000원까지도 올라가고, 그죠? 여기 전고점 여기가 삼성전자는 47,000원권이 장입니다. 단기 이거 한 번도 확인됐어요. 그래서 추세가 유지될 때는 삼성전자를 더 우선시했는데요. 이제 여기 중요 기로예요. 여기에서 SK하이닉스는 반등을 강하게 한 반면 삼성전자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부분은 여기 인근 무너지고 난 이후에 리바운드 나오면 여기 저항이거든요. 지지하던 이평선이 깨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이제 관심권에서 약간 배제하고요. 물론 중장기로는 들어갈 만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무너뜨리진 않거든요. 자, 중장기 투자자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들듯이 20만 정도 적금 들지 말고 한 5주 정도 삼성전자 사라는 거에는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장기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없으나 강한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달력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도 가능한 닥터케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접근하겠다 했고 그 결과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것은 뭐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 너무 간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틀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같이 자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요.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여기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반등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드렸거든요. 지지권에서 매수했습니다. 양봉 나오고 그죠? 자 못 믿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녹화 방송 들어가 보시면 SK하이닉스 살 수 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실제로 여기 샀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4% 바로 그죠? 그러면서 막 광분해요. 오 예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무료 방송 아침 방송에서 72,700원에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날 그리고 바로 6% 이상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며칠 걸렸습니까? 며칠 안 걸렸어요. 여기서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지지권에서 매수하는 것이거든요. 닥터케이의 주식 투자 5개명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차익 실현은 잘 해내고요. 잘 챙기고 수익은요.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가 주식 투자 5개명인데요. 그것을 잘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장도 이제 바닥권 형성한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IT 전기전자가 계속 주도주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 추세가 무너지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좋다고 하이닉스에 매수 들어가서 한번 챙겨먹고 다시 들어가서 또 챙겨먹는 상황.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추세의 중요성. 그죠? 같은 IT 섹터라 하더라도, 자, 물론 시총 상위는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만, 하이닉스가 2위입니다만,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너 리스크가 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28일날, 선고가 있었죠. 그죠? 대법원에서 이재용,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선고가 있었는데, 파기 환송됐습니다. 자, 뇌물 부분에 대한 부분 더 인정이 돼서,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전전일 낙폭 좀 있었고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흔들림 있었습니다만 글로벌한 기업이거든요. 그죠? 오너가 없다 하더라도 웬만큼 돌아간다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재빨리 또 반등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죠? 그 이슈보다는 여기 지지해야 되는 지지가 무너지고 나니까 여기가 무너지고 나니까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인근에서 가지고 있던 물량들은 추가해서 잘 빠져나왔고요. 그죠? 교체 매매 성공. 자, 그렇다면 이제 강한 양봉 시연하면서 여기 전고점 부위인 77,000원에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양호한 거거든요. 윗꼬리를 직전 고점 인근에서 약간 받는 것은 양호합니다. 잘 버텨냈다 이거죠. 자, 홀딩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매수까지 그죠? 출근길 10분에는 했으니까 이제 매도, 홀딩, 손절 이런 부분들 진행될 테니까요.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마스터 학이라는 부제목으로 제가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콘텐츠 닥터케이 열심히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도움되도록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방송되어 있던, 자, 오늘 마무리 부분에 폴더를 올려놓을 테니까 주식 기초강의 1회부터 자동 실행해 놓으시면 착착착착 다음 순서 드라마 보시듯이 한번 봐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바람 잠깐 쉬시고 공부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하자면요. 여기 전고점 인근이지만 강한 양봉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던질 이유가 없고요. 죄송합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 쪽으로 몰려들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전전일 했습니다. 뜨기 전에. 그죠? 그것이 정확하게 주요했고요. 자, 추가 상승한다면 8만원권까지도 노려보겠다. 8만원권에서 주춤한다면 조금 줄여 나갔다가 추후 이평선들 정배열로 확산될 거거든요. 20일에 지지받는 지점에선 다시 추가 매수. 그 매수는 여기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또 눌려주면 또 사고 사고 팔고 돌파하면 추가하고 이러한 매매 기법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하면서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자, 추세의 중요성, 지지와 저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방송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케이 방송 구독 안 하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신다면요. 자,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광고 좀 봐 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기초 강의 폴더, 그리고 출근길 10분 폴더 올려 놓을 테니까 하나하나씩 공부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